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수급이 참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7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합쳐서 700억 원 가깝게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기관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역시나 시장은 일부 섹터로만 매기세가 강하게 실리면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시그널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시죠. 네, 먼저 오늘은요, 금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가격이 간밤에 4.3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금 가격은 1온즈당 2,481달러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 이달 들어서만 벌써 6%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금의 가격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금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380원대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CPI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한 수준이었는데요. 특히나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을 100%대로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같은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 매입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적절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온스당 만약에 금의 가격이 2,300달러 선을 하회한다면은 주저없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사기에는 높습니다. 현재는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계속해서 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블룸버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의 가격이 이번 해에는 연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중앙은행 측에서 금을 매수하는 그 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월 평균 금의 가격은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그 수량과 함께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금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 리스크 그리고 유럽 측에서도 극우 물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100%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드가 2024년에 금리를 약 두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앙은행과 소매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세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레이 달리오는 금은 효과적인 분산 투자 수단이다 라면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에는 약 10% 이상이 금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UBS 측에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2,400달러 선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은 금의 노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 측에서는 금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 이상 현재 기록한 상황이고 이것이 뉴노멀이 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금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 현물, 선물 모두 다 현재 상승 탄력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금 가격, 은 가격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시금 조선과 중공업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을까요? 오늘 긍정적인 전망 속에 최근 조선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긍정적인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신조선시장의 양대 지표와 양도 가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너무나도 발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4년에는 한 걸음 쉬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니 수주가 정말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수주 물량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만 되면 수주가 직전 연도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제기되지만 중반기가 넘어갈수록 그만큼의 수주량을 달성하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추이를 보게 된다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이 2008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3.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두 번째 슈퍼사이클로 꼽히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신조선가 상승과 함께 조선 업종에 이제는 곁들레만 남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별 수주 점유율을 보게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2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점유율 자체는 많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적게 팔고 마진율이 높은 걸 파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우리나라의 판매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미중 갈등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업과 중공업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도 조선업에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확실한 수주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주 대형사를 보니까 모두 다 LPG선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수주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의 모멘텀은 더욱더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도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사실 컨테이너선은 큰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더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점유율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친환경 엔진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LPG 이중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업종 가는 기업만 잘 갑니다. 메이저만 살아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주를 얻는 기업들만 수주를 얻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 3사의 수주 목표량과 수주 달성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유럽 선사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표율 올해 목표율을 120%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9억 원
8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실적 60억 원대로 추정이 되면서 조선 3사에 대한 목표 주가와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HD 현대중공업 수주 소식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무려 5곳에서 이번 달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삼성중공업도 4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한화 투자증권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을 만큼 3대 조선사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가동률 추이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80에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저하게 많은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기자재 업체들도 긴 시간 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기업들이 많았고요. 살아남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매기세, 조선업황의 백고동이 울릴까요?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